매일의 묵상. 안녕하십니까, 정기환입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10장 21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빛과 어둠 사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전하겠습니다. 그동안은 사람들이 서로 볼 수 없으며 자기 처소에서 일어나는 자가 없으되 온 이스라엘 자손들이 거주하는 곳에는 빛이 있었더라. 출애굽기 10장 23절의 말씀입니다. 저는 열 가지 재앙을 생각할 때에 가장 극적인 장면은 흑암의 재앙이 아닌가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늘을 향해 손을 내밀라고 하십니다. 그러면 애굽 땅에 흑암이 있게 될 것이라고 하셔요. 먹구름이 끼거나 일식이 있게 되면 하늘이 컴컴해지죠. 그러나 지금 이 어두움은 그런 것들과는 비교가 안 됩니다. 사람이 사람을 서로 볼 수 없다고 했어요. 자리에서 일어나도 아무것도 보이지 않으니까 자리에서 일어나는 사람이 없다라고 기록합니다. 빛이 있어야 눈이 볼 수 있을 텐데 빛이 없으니 눈을 감으나 뜨나 마찬가지입니다. 움직이려고 하면 눈은 소용이 없고 손으로 더듬더듬 더듬어서 움직여야 합니다. 이 흑암의 재앙이 얼마나 애굽 사람들에게 충격이 되었는지 바로가 3일 만에 항복합니다. 너희 원하는 대로 애들까지 다 데리고 너희들 떠나라. 하여튼 온 세상이 깜깜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거주하는 곳에는 빛이 있었더라. 생각해 보십시오. 폭우가 내리고 먹구름이 꼈는데 그 먹구름 사이로 햇살이 땅에 비치는 광경이요. 그런 장면 보면 신비하고 또 경외감이 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려쬐는 빛은 어두컴컴한 가운데에서 내려쬐는 빛이 아니라 흑암, 깜깜한 가운데 그 빛이 있었습니다. 흑암이 깊은 만큼 이 빛이 더욱 찬란했겠죠. 아주 멀리서도 이 엄청난 빛 기둥이 보였을 것입니다. 빛과 어둠의 경계를 보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엄청난 경외심을 가졌을 것이고요. 그리고 애굽 백성들도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두려움을 느꼈을 것입니다. 빛과 어둠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분함. 지금 이 팬데믹의 상황은 이 흑암과 비슷한지도 모르겠습니다. 믿음이 있는 분들, 기도하는 분들,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분들은 이런 기대를 가지고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바이러스가 창궐할 때에도 신자들에게는 바이러스가 감염되지 않기를, 바이러스가 신자와 불신자를 구별해 주기를
그래서 당역 방국에서는 여러 사람이 모이지 말라고 수도 없이 부탁과 경고를 해도 어떤 분들은 모여서 예배해야 한다고, 모여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모임을 진행합니다. 그러나 바이러스는 신자와 불신자를 구별하지 않았습니다. 빛과 어두움의 구별은 출애굽 그때에만 있었던 일인 것처럼 신자와 불신자의 구별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호와 우리의 기대대로 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믿는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시위할 수 있는 경계는 분명히 있습니다. 광학적인 빛과 어두움의 경계는 아니지만 예수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하신 그 경계는 우리에게 있고 그 경계를 실천하고 표현하며 살아야 합니다. 모두가 절망하고 있는 이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우리가 갖는 소망, 미워할 만한 자를 끝까지 품어내는 사랑, 모두가 상향성을 추구하는 사회 속에서 하향성의 삶, 자기를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 속에서 이타적인 삶,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라고 베드로 사도는 말하죠. 소망에 관한 이유를 사람들이 묻게 하라. 흑암에 있던 애굽 사람들이 빛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보며 느낄 수밖에 없었던 그 구별, 그것을 세상 사람들이 느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당신들은 어떻게 이런 상황 속에서도 절망하지 않소?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요한복음 10장 35절의 말씀입니다. 신자나 불신자나 다 사랑하면서 살지만 그러나 그 중에는 어떤 사람은 사랑하기 어려운 그런 사람도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 사람들은 사람들이 사랑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정죄하고 버리죠.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는 그런 사람마저 사랑하는 거죠. 그 사랑을 보면서 사람들이 묻습니다. 당신 예수님의 제자지. 이것이 구별입니다. 오늘날의 기독교의 위기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게 보여줄 이 구별이 별로 없다는 것 아닐까요? 당신도 교회 다니는 사람이었어? 별로 다를 바 없음. 우리와 똑같네 라는 소리나 듣고 있다면 아니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더해 라는 소리를 듣고 있다면 이것이야말로 기독교의 재앙일 것입니다. 흑암의 재앙은 하나님께서 다 연출하신 구별이지만 하나님을 마음에 모시고 살아가는 우리는
우리 속에 계신 주님을 따라서 우리가 그 구별을 만들어내고 살아가야 하는 것 아닐까요? 이것이 복음의 능력일 것입니다. 매일의 묵상. 지금까지 전비원이었습니다.